네, 감독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발목 가동성을 늘릴 수 있을지 좀 도움되는 운동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뭐 발목 가동성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보면은 되게 이걸 어떻게 늘리지 막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게 지금 앞에 이걸 갖다 놨는데 자 일상생활에서 보통 보면 계단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계단 같은 거 많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좀 밟고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 이런 박스 같은 거 이런 걸 하나 준비를 하시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 많은데 간단한 예로 그냥 계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집에 있는 계단도 좋고 어디 있는 계단도 좋고 무슨 물체에 올라가도 되는데 자 여기 올라가서 내가 발목 가동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 이쪽 발로 해줄게요. 자 여기서 눌렀는데도 이만큼밖에 안 나. 자 여기서 이 발 가운데를 두고 한 4분의 5분의 2 정도를 걸쳐요. 발에 5분의 2 정도를 걸치고 이 상태에서 꾹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체중을 여기다 실어.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놀고 있고 얘는 중심만 잡아주기 위해서 애쓰고 이대로 꾹 누르는 현상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그레이보다 제가 발목 가동성이 더안 좋을 거예요. 자, 볼게요. 제가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안 좋거든요. 자, 요 정도 눌리는데 자, 그래 한번 해볼게요. 저는 너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올리고 하는 거 맞죠? 꾹 눌러봐요. 네. 그렇지. 자, 역도가. 자, 뒤로 가. 여기가 뭘까요? 자, 뒤로 뒷모습 보여줍시다. 뒷모습. 자, 꾹 눌렀을 때, 자, 뒤꿈치가 거의 바닥에 가깝게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죠? 자, 내려보고, 자, 제가 해볼게요. 자, 아까랑 높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확실히 좀. 네, 뭐, 발 사이즈 차이가 좀 있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 차이가, 저도 왼쪽 발목이 그레이보다는 내가 가동성이 떨어지는데, 이 이상은 그레이처럼까지는 안 돼도 상관은 없는데, 앉을 때 필요한 만큼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숙여진 현상이 나올 정도가 되면은, 저는 최소한의 필요한 만큼이고, 네. 그 이상은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 이하는, 가동성이 만들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이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치라는 거는 사람 신체 고관절이랑 또 이거랑 연계관계가 있어서 그걸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는데, 일단 숙여지는 현상이 안 나올 때까지는 꾸준히 이걸 매일매일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꾹 누르고, 자, 반대발도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런 운동들이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이면서 제일 편하게 할수 있는 운동인데, 뭐 어디 가서 안 해도 돼요. 계단 같은 데서만 해도 되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도블럭이나 아니면 이런 데도 높은 데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이렇게 하고 뭐 음악을 듣든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이완 효과가 있다는 거. 최소한의 가동 범위는 나와야 역도를 할 때 이제 이상 없는 이제 문제 없이 역도를. 그렇죠.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방법 말고요. 네.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뭐 어차피 역도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역도 기구는 항상 옆에 근처에 있겠죠? 자, 그렇죠. 그럼 보통 이렇게 바벨을 이렇게 끼워놓고 앉아봐봐요. 네. 자, 항상 앉을 때는 복부이 조금은 넓어야 돼요. 네. 좀 넓게 해가지고 이 나중에 앉아봤기에 동작 모션도 내가 알려드릴 텐데 일단 복부은 내 골반보다는 넓어야 돼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이 무릎 위에다 얘를 올려놓는 거예요. 네. 올리는 올려보세요. 네. 올려놓고 자 이대로 최대한 무릎 쪽 끝까지 이렇게 내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레이는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올려서 가만히 있지만 맞아요. 이게 조금만 안 잡히시는 분들은 여기다 올리는 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기구 막 뒤로 넘어오려고 그래요. 굴러 오려고 그래요. 네. 얘를 최대한 앞쪽으로 밀어내고 나는 이걸 누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쫙 빼듯이 그러면서 이완을 자꾸 시켜주고 너무 힘들다 하면은 얼른 내리시고. 사실 저는 너무 내려가서 지금 힘을 주고 있는 건데 그치. 힘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치 쭉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 여기가 저기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평평하게 수평이 가깝게끔 내려오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여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경사가 돼요. 그래서 바벨이 더 올려.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보다 더 심하게 나와요. 맞아.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하고 등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늘려줘야 얘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저렇게 계단 같은 데를 이용하고 또 바벨이 있으면 바벨 여기다 올려놓고 자 여기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가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간단한 그 소프트한 뭐 매트라든지 아니면 수건이라든지 좀 감고 해주셔도 나쁘지 않고 한쪽씩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저는 이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지 자 얘를 가지고 하나를 빼고 여기 위에 딱 올려놓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무게를 더 높여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뭐 이런 네. 이런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발목이 접히는 동작을 만들어주면 돼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도 무리가 안 가기 때문에 사실 이 발목이 워낙 부드러워가지고 이 부분에서 뭐 공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 되시는 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그 나오는 현상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일단 앉아있는데 얘를 무릎 위에 딱 올려놓기도 힘들다. 네.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올려놓고도 자, 아까 그레이하고 앉는 거 저거 좀 비교해볼게요. 자 이렇게는 앉아져야 옆으로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 저도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굴러오죠. 네. 굴러오는데 아까 그레이는 안 굴러오잖아요. 네. 그레이는 워낙 좋고 저는 이제 최소한의 앉을 만큼의 발목 가동성만 있는 거고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안 하면 아까 말한 부작용은 무조건 나타나게 되냐 그런 분들은 애초에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하죠. 이렇게 돼요. 혹은 엉덩이가 더 떠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밀지 않으면 안 나오는 이런 현상. 맞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고관절로 가볼게요. 네. 잠시만요.